자, 민중영어입니다. 아, 저는 이 책 아이캔그레마 총 4권이고요. 여기 밑에 이지 아이캔그레마까지 해서 총 8권을 직접 집필한 저자고요. 저자 직관강의가 이루어지는 현장강의입니다. 자, 우리 어느덧 벌써 유닛 2. 이게 자꾸 왜 편집이 안 돼 있냐? 자꾸 얘. 아, 미치겠다, 그죠? 우리 어디예요? 유닛 몇이야? 유닛 5, 유닛 4, 그죠? 우리 동등 비교 나갑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 그지? 이렇게 연인이 지나가면서 난 모두 동등하게 사랑해. 말자만큼 숙자도 사랑하고 영자만큼 미자도 사랑해. 그래서 말자, 숙자, 미자들이 다 화나서, 그지? 시시거리고 저런 바람둥이, 저 나쁜 놈 새끼 저거. 오늘 배우는 게 바로 이런, 그지? 동등 비교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Twins. 쌍둥이죠. 갑니다. Different from. Different from. 그치, 뭐뭐하는 다른 이란 뜻이에요. 그죠? 그냥 우리 from을 인식하지 않으면 그냥 different, 그냥 형용사입니다. 그지? 다른 이란 형용사야. 당연히 different가 비동사 뒷자리에 가서 주어가 어떠어떠한 상태이다. 이렇게 비동사 뒷자리에 자주 오겠죠. 이건 이제 나중에 뒤에 또 정리할 겁니다. 오늘 배울 표현, 중요 표현 중에 하나거든, 저게. 갑니다. expensive. 그치? 값이 비싼. 그지? 비싼 이란 형용사. 아는 단어니까 안 좋습니다. 따라하세요. square. 우리 이걸 뭐라고 그럴까요? 정사각형. 수학에서는 정사각형이라고 그래요. 여기 정사각형 왜 나오지? 뒤에 이게 나오나? 단어가? 단어가 나오니까 썼겠지, 제가? 그치? 그치. 그래서 스퀘어가 가면 우리 왜,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는데, 우리 외국 가면 위에서 이렇게 계단이,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계단이 있고요. 그 아래쪽에 이렇게 광장이 있어, 광장. 그치? 거기에 가면 이렇게 네모나게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거기서 막 무대도 하고 막 노래도 부르고 춤도 부르고 그래. 그래서 얘가 광장이란 뜻도 있어. 그래서 광장. 자, 따라하세요. 슬림. 날씬한. 이거 앞에 뭐 계속 나왔던 똑같은 단어라서 안 적습니다. 자, 소다팝. 당연히 무슨 음료? 무슨 음료? 그렇지. 탄산이 들어가 있는 우리 음료수 같은 거. 음료수는 뭐 거의 탄산이 다 들어가 있죠. 자, 따라하세요. tired. 당연히 피곤하. 아, 너무 피곤해. 아, 졸려. 빨리 자고 싶어. 아. 자, Japanese. 당연히 일본어. 그지? Japanese.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일본인들. 자, 따라하세요. height. 높이. 그래서 사람의 높이를 얘기하면 그게 바로 키를 얘기할 때가 됩니다. 따라하세요. laugh. 그치. 웃다의 뜻이죠? 웃는 거야. 웃는 거 있지? 따라하세요. cheap. expensive의 반대말이죠. 값이 싼? 싼. 따라하세요. weather. 날씨죠, 날씨. 이것도 아는 단어이지만 살짝 적어보고. 자, intelligent. 그치. 영리한. smart하고 동의어입니다. 갑니다. comfortable. comfortable. 편리한이란 단어죠. 자, 따라하세요. ocean. ocean 뭐예요? 바다 또는 해양 이런 걸 얘기해요. 그죠? 따라하세요. luxuries. 그치. 호화로운. 사치의. 호화로운. 사치의. 이런 뜻이 있어요. 그죠? 우리 럭셔리 알지? 럭셔리. 거기 형용사형 대화. 근데 발음이 조금 틀려. 럭셔가 아니라 luxuries 이렇게 말하면 돼. 자, 갑니다. similar to. 자, 저거 그냥 similar, 그냥 형용사, 형용사, 비슷한 이란 뜻입니다. 요것도 뒤에 가서 다시 설명할 겁니다. 우리 핵심 표현이야 이거. 그냥 형용사야. 그래서 similar, 비슷한. 그래서 to가 짝꿍인데 요건 뒤에 설명할 거예요. 갑니다. loudly. 그치? 크게라는 뜻이죠. 크게. 웃을 때 크게 웃는 거. 크게 웃을 때, 그죠? 여기서요. rectangle. 요거를 뭐라고 그래요? 직사각형. 직사각형 모양을 우리가 rectangle이라고 합니다. 자, cloudy. 단어 다 아는 거죠? 구름이 낀, 구름이 있는. 따라하세요. healthy. 당연히 우리 여기 마찬가지예요. cloud 뒤에 y가 없으면 명사입니다. 구름. 얘도 마찬가지다. y가 없으면 건강이란 명사고 y가 있으면 형용사가 돼. 그렇지? 건강한. 갑니다. interesting. 재미있는, 흥미있는, 다 아는 단어입니다. 그죠? 자, heavy. 다 아는 단어입니다. 안 좋게. 그지? 무거운. 그지? 그리고 sporty. 얘가 화려한.
우리 스포츠란 말이 많이 들어봤잖아. 그래서 운동을 좋아하는 이런 뜻도 있고요. 그래서 운동을 좋아하는, 그래서 화려한 이런 뜻이 있어. 자, 머릿속에 다 때려 넣어서 모르는 단어들? 거짓말만 그지 아주 그냥. 그지? 열심히 하지 않는 너희들의 미래에, 그지? 멋진 미래가 있을 거라고 꿈꾸거나 혹시 생각하고 있나? 한 방에 꿈을 깨게 해줄게, 이렇게. 한 방을 권합니다. 자, 그렇지? 자, 우리 저번에 우리 비교급 배웠어. 자, 그러면 이 동등 비교 뭐냐면 이거를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선생님들이. 동등 비교. 또는 선생님들이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원급 비교.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먼저 정의만 먼저 내리고 잠깐 이론 설명합시다. 자, 우리 비교급 뭐 있었지? 두 개의 대상이나 사람을 비교해서 그 중에 뭐가 더 낫거나 더 못하거나 이걸 비교하는 게 비교급이었었어. 그지? 그래서 이 동등 비교, 원급 비교는 뭐냐면 똑같아요. 두 개의 사람을 두 개라고 안 하지만 사람이나 대상이 서로 같거나 비슷하다를 표현하는 게, 그지? 동등 비교야. 그지? 누가 더 못생겼거나, 누가 더 잘생겼거나, 내 차가 더 비싸거나, 그지? 네 차가 더 싸거나,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차랑 가격이 비슷하네? 어우. 그지? 너 나만큼 잘생겼네? 나도 잘생기고, 너도 잘생겼네? 그지? 너 나만큼 키가 크네? 나도 키가 크고, 너도 키가 크고, 그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가 동등 비교야. 그죠? 자, 그럼 먼저, 비교급 할 때도 그냥 우리 있잖아요. 그냥 회원사 부사의 비교급, 회원사 부사의 무슨 원급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문장을 먼저 보셔야 돼요. 문장. 자, 우리 문장은 이렇게 돼 있죠. 첫 번째. 크게 보면 이 비교급하고 똑같아.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죠. 동사가 어떤 동사 나오죠? 무슨 동사? 비동사. 그치? 그럼 회원사는 비동사 뒷자리에 있지. 오케이. 그러면 회원사는 비동사 뒷자리에 옵니다. 우리 비교급 할 때는 똑같았어. 그지? 비교급 할 때도 이렇게 설명했잖아, 원장님이. 자, 근데 자리를 이렇게 정확하게 나눠주겠다는 얘기야. 비동사 뒤에 회원사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 비교급은 여기다가 ER을 붙이거나 아니면 발음이 3분절 이상 넘어가면 뭐를 붙였잖아. ER, then. 얘는 그게 아니라 형태가 다르겠죠, 당연히. 얘는 요걸 붙입니다. 색깔 좀 달리할까? 이렇게. 문장은 이렇게 비동사 뒷자리 회원사가 나가는 원래의 문장에서 바로 회원사 앞뒤에다가 얘를 때리는 겁니다. 끝! 이게 바로 이제 회원사. 그지? 얘 원급, 비교급. 비교급은 여기다 ER 붙이면 되는 거고, 그지? 맞아요. 그럼 당연히 여기 뒤에, as 뒤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뒤에? 비교하는 대상을 이렇게 적는 거죠. 그리고, 자, 해석도 같이 갈게. 해석. 만약에 너희들이 한 문장에 이렇게 as가 만약에 보인다. 앞으로 계속이야. 고등학교에서도, 대학생이 돼서도, 성인이 돼서도 마찬가지야. as가 보인다. 이렇게 되면 앞에 as는 해석하지 않을 거예요. 뒤에 as만 우리말에 뭘 붙일 거냐면 이렇게 붙일 겁니다. 항상. 만큼. 끝이야. 그렇지? 자, 여기 예문 하나 바로 갈게. 보세요. 자, Kelly and Cassie are twins. 쌍둥이야. 자, 비동사니까 이렇게 비동사니까 뒷자리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지? 토리. 그지? 거기다가 에즈에즈 그냥 때리란 얘기야. 그지? 바로. 이렇게 나오면 시작. 한 문장에 에즈에즈가 두 개가 보여? 어떻게 한다고? 안 읽어. 앞에 거는 죽어도. 그지? 그럼 그대로 읽으면 돼. Kelly is tall. 켈리는 키가 크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야. 그지? 뭐만큼? 캐시만큼. 끝. 괜찮아?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자, 두 번째 문장의 위치. 자, 부사는 그러면 비동사 뒷자리 오는 애가 아니죠. 그러니까 원장님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이 책에 이렇게 잘 설명 안 돼 있어. 선생님들이 이런 식으로 잘 설명 안 해. 선생님들이 뭐만 설명하는지 아세요? 얘들아, 에지에지 되게 쉬워. 에지에지에 이 사이에 회원사나 부사 넣어가지고 이렇게 쓰면 돼. 이거 너무 불친절한 거야, 이거.
나만 열받았구나. 자, 보세요. 당연히 얘네들은 당연히 문장 조동사 출발하죠. 당연히 어떤 동사? 비동사를 제외한 나머지 무슨 동사? 일반 동사죠. 그럼 바로 뒤에 나올 수도 있고요. 좀 떨어져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뒤에 부사가 나오지. 부사는 원래 자기 모습을 갖고 있는 애가 있고 주로 이렇게 ly가 붙여있는 애들이 겁나게 많죠. 그지? 자기 모습 따로 갖고 있는 애들도 있고. 다시 대답해볼까요? 부사는 뭘 하려고 쓰는 거지? 무조건 뭐 하려고? 90% 이상 뭐? 뭐? 동사 수시. 그지? 당연히 우리 현수도 뭐 말 나온 김에 해볼까요? 써볼까요? 얘는 왜 쓰는 거죠? 저기 주어에 명사 설명하려고 탄생한 말 아닙니까? 얘도 이렇게 박스를 박스가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 다르죠? 근데 그냥 형용사 부사에 뭐 ER 붙인다 댄 붙인다 형용사 부사 앞에 에지에지 쓴다 이렇게 배워서 되겠어? 아니 그렇지 않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자리를 그지? 세분화시켜서 나눠드려야 돼. 자 그러면 얘도 되게 쉽습니다. 자 부사 보였어? 그러면 바로 부사 있는 애 요 놈 앞에다가 사이에다 얘를 낑겨 넣습니다. 끝! 되게 쉬워 그지? 그래서 당연히 비교 대상은 여기 에지 뒤에 이렇게 나오겠죠? 대상은? 자 그럼 똑같아요. 자 갑니다. 우리 해석할 때는 한 문장에 에지에지가 보여? 앞에 에지 해석하지 않습니다. 얘만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쭉 그대로 읽고 얘만 뭐 붙여? 만큼 붙여. 자 여기는 지금 이렇게 이 문장으로 예문이 뒤에 나올 테니까 한번 보세요. 볼까요? 자 탐은요 달린다. 뛴대. 막 뛰어. 뛰어. 그지? 자 어떻게 뛰어? 빠르게 뛰어. 자 얘 ly가 없는 자기 모습을 따로 갖고 있는 부사지. 자 얘 형용사도 있어. 똑같은 모습이. 어떻게 구별하지? 자리로. 얘가 형용사 쓰이면 얘가 어디 앞자리 가지? 명사 앞에. 아니면 비동사 바로 뒷자리에. 이렇게 동사 뒤에 왔으니까 얘가 부사인 줄 아는 겁니다. 그지? 왜? 부사는 90% 이상 누구 수식한다고? 동사 수식. 동사를 설명하는 애라고.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시작? 무조건 형태 변화 없이. 그러니까 ER 붙이는 거 이런 거 아니야. 그지? 여기에다가 무조건 뿅!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제인 이렇게 적을까요? 짝! 됐어! 끝! 그럼 볼까요? 안 읽는다고 그랬죠, 그지? 그지? 탐은 뛴다, 달린다, 빠르게. 뭐만큼? 제인만큼. 둘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지? 같거나 비슷하다. 그 정도가 비슷하다라는 거야, 그지? 괜찮아? 끝이야. 됐어. 요게 이제 비교급이고, 뿅! 갑니다. 여기에 이제, 여기에는 별표 살짝 박아야 돼. 100개. 시험. 자주 등장해,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자, 여기 지울게. 봅니다. 이제 문장으로 설명했으니까, 이제 조금 간단하게 가볼게요. 이렇게 가볼게. 세 번째,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앞에 부정문에 이렇게 not이 들어가 있는 표현이 있고요. as 이렇게 나간다고 합시다. 그지? 그럼 당연히 똑같아. 여기 이제 형용사나 부사 요소를 여기 사이에 두겠죠? 이렇게. 똑같아. 그냥 읽으면 돼. 자, 앞에 as에서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형용사나 부사 읽어서 뭐뭐가 아니다. 뭐만큼? 그냥 이렇게 읽으면 돼. 그지? 괜찮아, 괜찮아. 그때, 요 부정문일 때 얘를 시험에 요거 나오는 거 내가 봤습니다. 학교에서. so로 바꿀 수 있습니다. so 같은 표현이야. 그러니까 not so as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그지? 괜찮아, 괜찮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의미상 의미를 따져 보면 비교급이 되거든. 부정일 때는 이 not이 들어가 있는. 그래서 이 비교급으로
문장을 바꿔서 써라, 문장 전환해라 라는 게 시험에 열나 잘 나옵니다. 그지? 뭐 그리 어렵지 않아. 그지? 볼게요. 여기 있는 예문 그대로 갈게요. She is old as him. 이렇게 적었어. 그냥 비교급이죠? 잘 봐. 아이고, 칸을 좀 더. 낫을 쓰고. 아이, 그래. As, old 했었죠? 그대로. Old as him. 자, 이거 보세요. 아까 그대로 쳐보세요. 그녀는, 그지? 앞에 이제 해석 안 한다고 그랬어. 그녀는 나이가 들었어. 뭐만큼? 그 사람만큼. 그지? 그럼 잘 봐. 나시니까 그냥 똑같아. 똑같아. 이거 해석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지? 그럼 똑같아. 이거 가려볼게요. 얘 쳐다보지 마세요. 여기 뒤에도. 여기 쳐다보지 마세요. She is not old. 그녀는 나이가 들지 않았다. 이 말이야. 그지? 뭐만큼? 그 사람만큼. 그냥 끝이야. 끝. 그러면 잘 봐. 잠깐 조심. 여기 as 써도 되고 뭐도 써도 된다고요? 부정문일 땐? 써도 된다고. 써. 자, 그러면 잘 봐봐. 그녀는 이 사람만큼 나이가 들지 않았다면 이 여자는 남자보다 어린 거잖아. 맞아?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얘 입장에서 쳐다보면 그녀는 나이가 들지 않았어. 이 사람만큼. 그럼 이 사람이 저 여자보다 나이가 더 많다는 거잖아. 그럼 비교급 문장이 두 개 나올 수가 있는 거야. 처음에 먼저 그녀가 이 사람보다는 이만큼 나이가 들지 않았다는 건 더 어리다는 거지. 그럼 비교급이 어떻게 되죠? 이 사람보다 더 어리다. 이런 말이 있죠. 그 영어는 그대로 갑니다. 시작. She is young. 문장 그대로 쓴 겁니다. 그지? 우리 배운 거 그대로야. 비동사 뒤에 형용사 왔어? 여기에다가 바로 er 된 때리는 거지. 비교급 만들면. 그지? 그리고 여기다 힘을 그대로 두는 거죠. 그지? 잘 봐. 주어를 그대로 사용할 때는 여기 있는 형용사의 반대 개념이 필요하고 반대 개념이 지금 필요했잖아. 그지? 만약에 이 힘을 얘를 주어로 앞으로 끌어들이면 He is old. 그대로잖아. 그지? 이 문장에 그대로 했던 거, 그지? 얘를 끌어들이면, 주어를 끌어들이면 어떻게 되죠? 이 형용사가. 그지? 똑같은.형용사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지? 자, 그러면 시작. 우리 배웠어. 비동사 뒤 형용사 왔어. 그냥 그대로야. 그는 어떤 상태? 나이가 든 상태. 여기다 무조건 뭐 때려? er, 된. 그지? 그 she를 she 쓰면 안 되고 her. 이렇게. 그녀보다. 괜찮아요? 이거 시험에 잘 나와. 학교 내신 시험에. 겁나게 잘 나와. 서술형 나온 학교는 이렇게 쓰라고 하고 서술형 안 나온 학교는 이런 문장을 주고 1, 2, 3, 4, 5번에 그지? 같은 문장 뜻이 다른 문장. 그지? 고르는 문제가 출제합니다. 됐어. 요거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지금 원장님 방금 요 설명이에요. 보세요. 요것도 한번 가볼게. 자, 낸시는 150cm고 린다는 135cm야. 그러면 당연히 낸시가 더 크죠. 그러면 동등 비교로 얘기하면 린다는 is not as 키가 크지 않아. 이거 아니다 그래서 키가 크지 않아. 뭐만큼? 낸시만큼. 낸시가 더 큰 거죠. 이 동등 비교로 썼어. as로. 근데 만약 비교급을 써라 그러면 린다를 그대로 주고 그지? 얘를 바꿨죠. 시작. 더 키가 작아? 누구보다? 낸시보다. 이 똑같은 문제 만약에 낸시를 주어 쓰려면 밑에다 적어보세요. 이렇게 낸시는 그지? 더 키가 큰 거죠. 그냥 문장이에요. 여기 비교급도 없고 원급도 없어. 동등 비교도 없어. 그냥 문장이야. 원래 문장 여기다가 시작 er 된 때리고 여기다 린다를 여기다 놓으면 되는 거죠. 끝. 비교급 만들어진 거지. 괜찮니? 그러니까 다시 부정이 들어간 이렇게 not이 들어가 있는 as 또는 so as를 쓸 수 있는데
얘는 의미를 보면 비교급 형태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비교급 문장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야. 괜찮니? 오케이, 됐어. 이거는 문제 좀 풀고 한번 갔다 와보자. 자, 여기 다 숙제야. 그지? 개념 놓고 이런 개념을 누구한테 최소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지?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완전히 머릿속에 설명할 수 있으려면 머릿속에 자기가 완전히 개념을 알아야 설명할 수 있거든, 남한테. 그래서 수학도 그래서 설명하는 형태로 바꾼 거고, 무조건. 자, 갑니다. 일로 가보세요. 자, 엑서사이즈 1. 주어진 단어 활용해서 as 원급 비교 표현을 완성하세요. 갑니다. 1번. My dad, 우리 아빠는. 자, 요거 형용사 이거 줬어.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비동사 뒷자리에다 때리죠. 이것만 그냥 먼저 적어볼까요? 얘네 없다고 생각해보면 우리 아빠는 나이가 들었다 이거지, 그지? 끝. 그지? 당연히 어디다가? 어디 사이에다가? 무조건 형용사 요 사이에다가. 끝. 비교 대상 여기 뒤에 써있고. 자, 해석은 또 어떻게 한다고요? 시작? 우리 아빠는 나이가 들었다. 앞에 as 해석하지 않는다 그랬어? 뒤에 as만. 뭐만큼? 우리 엄마만큼. 자, 동등 비교는 둘이 같거나 비슷하다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자, 이제 좀 빨리 가볼게. 그죠? 이제 더 이상 자세히 설명 안 하고 갑니다. 같이 가봅시다. 아니야. 현태부터 대답해볼까? 자, 이 편지는요. 중요하다. 뭐만큼? 저 편지만큼. 시작? 그렇지. 바로. 원장님, 저번에 비교급은 이런 거는 ER 못 붙여서 여기다 앞에 뭘 붙였는데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거 없어. 원급은 원래 형태. 원급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형용사 부사를 건드리지 않은 원래 형태를 그대로 쓴다는 게 원급 비교인 거야. 그냥 무조건 다 에지에지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그지? 그리고 나서 이 사이에다가 에지에지 때리면 되는 거지. 자, 서진아 갑니다. 애는요, 그지? 그녀의 언니보다 언니만큼 키가 커. 그렇지. As tall as.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숫달이 되면 바로 쓰면 되고요. 만약에 숫달이 안 되면 이렇게 하면 된다. 4번 봐봐. 노래를 불러 아름답게. 그러면 동사 수식이니까, 동사 설명하니까 그냥 때리면 됩니다. 동사 뒤에다가. 동사 뒤에다가 그냥 때립니다. 먼저 이렇게, 먼저 쓰는 겁니다. 이렇게. 그지? 아름답게 노래 부른다. 그리고 나서, 아하, 원장님이, 그렇지? 동사 뒷자리, 그렇지, 그렇지. 어쨌든 형용사 이제 부사 나왔어? 무조건 그 사이에다가 낑겨 넣어버려.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이렇게 해도 되고요. 네, 이거는 이제 너무, 그지? 걸음마고. 이제 좀 이제 숫달 되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괜찮아요? 시작, 현태야. 탐은 뛰어. 뛸 수 있어. 빠르게 뛸 수 있어. 동사 뒤에 바로 때리면 되겠죠. 그지? 부사지, 부사. 그러니까 자리도 확인하라고. 부사 앞에다가 바로 as. 끝. 뭐만큼? Eric만큼. 빠르게 뛸 수 있다. 괜찮나요? Hold. 자, 6번. 케빈은 일을 해. 당연히 동사야. 일반 동사.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죠? 부사가 되는 거지. 부사. 열심히. 당연히 여기다가 그렇지. 끝이야. 뭐만큼? 저스틴만큼. 7번은 그냥 써보세요. 숙제. 넘깁니다. 이거 엄청 많아. 자, 15번까지 그냥 쓰세요. 숙제. 괜찮아. 그지? 이거 다 쉬워. 괜찮아. 숙제할 수 있어. 그냥 써보세요. 여러분들이. 시간 낭비야. 시간 낭비. 자, 엑서사이즈 2로 가볼게요. 이번에 as 또는 than 중에 알맞은 걸 쓰세요. 이렇게 돼 있어. 오, 그러면 야, 동등 비교하고 비교급 가지고 우리를 좀 헷갈리게 하려고 하나 봐. 갑니다. 자, Karen is older. 어머, 원장님. 나 여기 확인했어. 비교급이니까 반드시 as가 아니라 than 써야 돼요. 오, 훌륭해. 그지? 괜찮아? 2번 볼까요? 같이 맞춰봅시다. I don't watch TV as much. 에지니까 에지. 잘 봐. 얘네 없다고 생각해봐. 나는 TV를 많이 보지 않아. 이 말입니다. 그지? 많이 보지 않아. 뭐만큼? 너만큼. 그냥 끝. 그지? 자, I feel better. 나는 더 좋은 것처럼 느껴. 그러니까 기분이 더 나아졌다는 얘기 같아요. 뭐 써야 돼? 에지? 왜 그렇지? 이거 뭐의 비교급이야? 비교급이잖아. 더 좋은. Then이지. Then I felt yesterday. 어제 내가 느꼈던 것보다 더 오늘 그지 기분이 나아졌어. 4번. Jason은 isn't as intelligent. 자, 쫄지 마세요. 앞에 이제 해석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냥 그대로야. 없이 보세요. 그지? 영리하지 않아. 똑똑하지 않아. 뭐만큼?
그게 그지 헝어만큼 그냥 그대로 에지에지 해석도 잘해야 돼 해석 이거 기능도 되게 중요하지만 해석이 되게 중요해 해석 자 갑니다 벨지엄 여기 여기죠 어디죠 벨기에 벨기에 더 작어 오 비교급 썼어 누구 써야 돼요 덴 누구보다 스위스랜드 스위스지 스위스 6번 세울 우리 서울이야 서울 세울 isn't as big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안 읽으면 돼 그지 크지 않다. 뭐만큼? 그렇지. 캐나다. 쉬워. 자, 계속 갑시다. 문제. 2번. 주어진 단어를 활용해서 원급 비교의 부정문을 완성하세요. 오, 그렇지. 그러면, 그지? 비동사는 뒤에? 얘들아, 이거 알아야 돼. 낫이라는 건 내가 이렇게 간단히 적어서 미안한데, 잠깐만. 요것도 친절하게 또 내가 설명해 드려야지. 낫이라는 것은, 비동사가 있을 때가 not이 나오는 거죠. 그지? 비동사 뒷자리에. 그래서 얘를 줄여서 많이 쓰죠. 뭐, is면 isn't. are이면 aren't. 그럼 이렇게 내가 표기하면 원장님 여기 뭐가 빠져야 돼요? 부사는 빠져야지. 여기 형용사만 있지. 부사가 비동사 뒤에 오지 않아. 그지? 비동사를 수식하지 않아. 그러면 부정의 이 not은 부사는 건 원자님 뭡니까? 부사가 쓰는 경우는 뭡니까? 아까 설명 다 드렸어. 어떤 동사가 있을 때 그렇다는 거죠? 어떤 동사? 일반 동사. 일반 동사. 그러니까 낫이니까 일반 동사니까 어떻게 써야 돼요? 여기 뭐가 나오는 거예요? 주어에 따라서? Don't. 3인 단수면 doesn't. 그렇지. 이게 not as is라는 겁니다. 부사는 이렇게 등장하죠. 그지?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학생들한테 설명해 드려야 돼. 그지? 정확하게. 또다시, 얘도? 이렇게 부정일 땐 as 여기다가 이것도 쓸 수 있어요? 그지? 똑같은 표현. 갑니다. 자, 멕시코는 캐나다만큼 크지 않아. 지금 근데 사실은 얘는 다 쉬운 거죠. 다 뭐가 있죠? 다 비동사만 있죠. 다 비동사만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요거 위에 거만 해당되는 거죠. 그지? 크지 않아. 그럼 시작. Is not as big 하고 as 때린다. 그냥 끝. 요게 빨리 되는 친구들은 빨리 하면 되고 느린 애들은 지금 2번 이렇게 하면 돼. 잘 봐. 느린 애들은 우리 아들은 똑똑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부정문이야. Is not, why, 아이고. Wise. 그냥 이렇게 먼저 써보면 돼. 그지?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문장 그대로.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as 이렇게 때려주면 됩니다. 그지? 이게 이제 잘 되는 애들은 그냥 아까 1번처럼 그냥 쭉쭉쭉 쓰면 되고요. 갑니다. 아, 소다밥. 탄산음료는요, 과일 주스만큼 건강하지 않아. 시작. Is. 나 이번엔 저거 써볼까? 뭐 쓸 수 있다고 했죠 또? 그렇지 소도 있다고 그랬어 healthy 그렇지 끝 이렇게 빈칸 넣는 건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돼 그지? 2학년 때 서술형 나온다 서술형 자 좌는요 키가 크지 않아 갑니다 시작 빨리 가볼까? not 그냥 as로 갈까 또 이번엔? tall as 자, 5, 6번 써보세요. 시작. 써보세요. 우리 양평 캠퍼스 학생들도. 됐나요? 뿅. 자, 뭐 그냥 간 김에 쭉 갔다 다시 앞으로 돌아갑시다. 보세요. 주어진 문장을 as is 또는 not as is 사용해서 한 문장을 만드세요. 이번에는 이제 어떤 문장을 풀어 쓴 걸 요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급 비교를 활용해가지고 한 문장으로 이렇게 딱 같은 내용을 그지? 너희들이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한번 보는 겁니다. 자, 보세요. Peter는 got home late. 그지? 집에 도착해 늦게. got이 움직임이라고 그랬죠. 기억나니? 움직임의 뜻이 있다고 그랬어. 그지? 획득의 뜻이 90%지만 움직임 뜻. 여기다 적어야겠다.
그래도 이렇게 적어주면 그냥 무조건 외우는 것만 하니까 안 돼. 이렇게 적으면 다 외우는 것만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겟이 여기에 이제 도착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겟티의 장소. 그죠? Tom은 got home late. 얘도 또한 늦게 도착해. 그러면 둘이 비슷하거나 같은 정도를 얘기하고 있어. 그죠? 그러면 부정문 써야 돼? 그냥 as 써야 돼? as. 근데 잘 봐. 동사가 뭐니? 비동사 아니라 일반 동사지. 그럼 부사를 그대로 쓰고 부사 사이에다가 as, as. 그럼 써보면 시작. Peter got home. 그대로 써야겠죠. 부사 이제 썼어요. 그지? 누구 수식? 동사 수식. 늦게 도착한다고. 늦게. 그대로 쓰고 여기에다가 as, as. 누구만큼? 탑만큼. 똑같은 거지. 괜찮습니까? 자, 2번. The Han River. 우리 한강이야. 한강은 is not so clean. 그렇게 깨끗하지 않아. 근데 아마존은 깨끗하대. 오, 그러면 한강은 아마존 강만큼 깨끗하지 않다. 원래 문장 그대로 써보세요. The, 아이고, 더를 안 써요. The, HR만 쓰려고. 그죠? 얘는 비동사 있으니까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대로 부정문으로. Not. as 써도 되고, so 써도 되고. 깨끗하지 않아. 뭐만큼? 아마존 강만큼. 아마존은 그냥 아마존 이렇게 얘기합니다. 괜찮아요? 자, 3번 여러분들 이거 쓸 수 있으면 천재야. 잘 봐. 우리 배운 거 있다. 얘들 자자자자자자. 비동사 앞에 ing 떴어. 동명사지. 우리말 무엇 같다고? 것이나 기, 사운드 붙인다고 그랬죠? 그러면 MP3 플레이어, MP3 음악을 듣는 것은 재미있다. DMB를 보는 것은 재미있다. 또한 아하, 둘이 비슷하거나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네. 그지? 그러면 not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냥 as지만. 그럼 어떻게 써야 될까? 이렇게 가볼까? 써보세요 한번. 같은 내용을 연결해야 됩니다. 바로 요가. Listening to MP3 is as interesting as watching TMB. 괜찮나요? 자, 4번, 5번은 이것도 시작! 지금 시작! 해보세요. 모르는 단어 있으면 물어보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아까 단어 우리 공부하고 들어왔어요. 나는 피곤하다. 그치. 비동사니까 바로 뒤에다가 타이어드 붙이고 피곤한. 됐습니까? 자, 이번에는 주어진 원급의 부정 표현을 ER 대인으로. 여기 안 지었으니까 보세요. 이렇게 쓴 거지. 그지? A river isn't as big as an ocean. 아, 아까 얘기했죠? not이 들어가 있는 거는 의미가 따져보면 비교급을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자, 1번 갑니다. I'm not so hot. I'm not as old. 나는 나이가 들지 않아서 너만큼. 그러면 네가 더 나이가 든 거죠. 봐봐. 아까 언제 뭐라 했죠? 여기 있는 애를 끌어서 앞으로 들이면 표현사는 그대로 쓸 수 있다고 했지. 그지? 그러면 너는 you are 여기에다가 뭐 때리면 돼? 이렇게 then
미. 미를 더 많이 씁니다. I도 쓰긴 하는데 I를 써도 되긴 하는데 미를 더 많이 써요. 그러면 하나만 더 써볼게요. I를 그대로 놔두면 그럼 아까 뭐 기억나요? I를 그대로 쓰려면 여기 있는 걸 그대로 쓰려면 회원사를 반대 개념으로 써야 된다고 그랬잖아. 시작. 나는 더 어떻게 된 거죠? 바꿔야 되죠. 이렇게 연결 된 you 그지? 내가 더 어려? 너보다. 시작. 2번, 3번 써보세요. John is not as tall. 키가 크지 않아? 데니스만큼. 3번은 I didn't study. 난 공부하지 않았어. 열심히. 뭐만큼? 그녀만큼. 그럼 데니스는 요거 주시해야겠죠? 긍정으로 바뀌면서 그지? 요거 시제 똑같이 해야겠죠? 요 과거니까 니는 요거도 과거. 그러니까 그녀는 공부를 했어. 열심히 부사지 부사 일반 동사 뒤에 ER 붙여서 바로 그죠? 더 열심히 공부했어. 뭐보다? 나보다. 괜찮나요? 자 이제 다시 앞으로 갑니다. 어디냐면 바로 여기에요. 자 우리 기타 비교하는 표현이 있는데 요것도 영어에서 자주 쓰이니까 우리가 좀 정리를 좀 잘 할 필요가 있어. 쉬워요 얘도. 그리 어려운 건 아니야. 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 자 보세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여기 있는 거니까 따로 이렇게 뭐 피기를 많이 할 필요는 없지만 A하고 B가 있는데 얘네를 주어를 먼저 앞에다가 두 개의 대상을 먼저 써버렸어. 두 개니까 이제 비동사를 R 쓰죠. 그래서 A하고 B가 어떻다는 상태이다? 똑같은 상태이다. The same.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비동사 뒤에다가 한 단어로. 그지? 근데 A하고 B를 떨어뜨려서 마치 비교하는 것처럼 쓸 수 있어, 얘도. 그러면 같은 표현으로 보면 A는 하나니까 이제 비동사가 2주로 나와야 됩니다. 그지? 똑같다. 얘는 요것입니다. as. 뭐만큼? as만큼 처리한다 했어. 그지? b만큼. 이렇게. 하나의 표현을 똑같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똑같이 이번에 A하고 B를 두 개의 대상을 주어 자리에다 다 뒀어. A하고 B 둘 다니까 이제 비동사는 are 써야지 여기에. are 비슷하다. 그럼 여기 형용사 쓰는 거지, 형용사? 형용사 비슷한. 우리 알고 있는 거 있었어. similar. 형용사 그냥 한 단어로 주어 자리에 있는 여기 앞에 있는 주어 자리에 있는 애가 어떠한 상태이다를 설명했어. 그냥 저 둘 다 비슷한 상태 이렇게 썼어. 그지? 근데 얘를 떨어뜨렸을 때는요 A는 하나니까 이제 is 써야 돼요. is 그죠? 그리고 나서 이 형용사를 그대로 쓰는데 이렇게 써버리면 뭐가 되죠? A는 비슷하다. 그냥 A만 비슷하다는 얘기한 거야. 그지? 얘는 to 써, to. 전인사 to. B와 비슷하다. 그래서 similar. 얘가 우리말에 뭐뭐와, 누구와 비슷하다. 이렇게 돼. 이거 몇 개 없어. 이런 표현 그냥, 이런 표현이 있구나. 그냥 정리만 하면 돼. 그리고 또 우리 이렇게 얘기할 때 있다. A하고 B를 또다시 주어 자리에 다 두었어. A하고 B 둘 다 주어, 둘 다 서로 얘네가 당연히 주어가 한 놈이 아니라 두 놈이니까 is가 아니라 are 쓰고요. 다르다. 형용사님 앞에 씁니다. 다르다. 이렇게 써요. 그죠? 근데 얘를 떨어뜨려서 써.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어. A는 또 얘 한 놈이니까 이제 are 쓰면 안 되죠? is. 그대로 써요. B
비동사 뒤에 주어가 어떠어떠한 상태이다를 설명하는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지? 다르다. 누구와? B와. 얘도 to를 써. 얘도 to를 써. 얘는 as 써. 얘만. 그지? 그래서 얘도 똑같이 해석은 뭐뭐와 다르다. 많이 쓰입니다. 영어에서 굉장히 많이 쓰여요. 끝이야. 그지? 이것만 참고. The same은 as로. 그지? 뭐만큼? 근데 얘는 다 to. 다 to. 그지? 뭐뭐와 비슷하다, 뭐뭐와 다르다 할 땐 전사 to 씁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다시 우리 점퍼. 오. 자, 보세요. 밑줄 부분을 바르게 고치시오. 자, 갑니다. 1번. He is as taller as. 이런 영어 없어요. 그죠? 이거 빠져야겠죠? 예. 2번. Jane can walk. 일을 할 수 있어. 빠르게. 뭐만큼? Maria만큼. 얘도 비교급이 있으면 안 돼요. 원급이니까. 쉬워요. 이것도. 자, apple are. 사과는요. 더 커. 뭐만큼? 오렌지만큼. 그지? 없어. 이거 빼야 돼. 다 빼야 됩니다. 그지? 자,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표현을 고르세요. 갑니다. 자, 낸시는요. 타일러만큼 뭐뭐하다. 알맞은 거. 시작. 이건 이걸 물어본 거죠? 비동사 뒤에 이제 as 썼으니까 as가 상관없어. 얘들아, 이것도 빼고 이것도 보지 마 봐봐. 이것도 보지 말고 이거 보지 마 봐봐. 낸시는 뭐뭐이다. 그럼 여기 뭐 누구 뱉는 자리야? 효용사. 당연히 효용사에 원급 써야죠. as니까. 그지? 얘들 다 뭐지? 우. 이런 영어는 없고. 그지? 이스트님 나중에 배우고 최상급이고 이런 비교급이고. 3번 one of 그러면 뭐뭐세 하나라는 뜻이죠. 뭐뭐세 하나. 내 친구 중에 한 명이 speaks Japanese 일본을 말한대. 오 댄이 있어. 그럼 여기 뭐 있었다는 거죠? er 같은 표현이 있어야겠죠. 몇 번? 4번. 그지? 비교급이 들어가야 되잖아. Better. 더 잘을 말하는데 뭐보다? than me. 나보다. 괜찮습니까? 나대지주를 바꾸래요. 이거 어떻게 뭐 똑같은 게 계속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이번엔 거꾸로 이거구나. 아, 그렇지, 그렇지. 아, 이거 창의적이야. 내가 만들었지만 창의적이야. 비교급을 주고 이번에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not 부정문의 as 같이 바꿀 수 있죠. 그러면 자 생각해봐. 이 컴퓨터는 더 비싸. 뭐보다? 저 컴퓨터보다. 그럼 얘 그대로 씁니다. 그지? 그럼 이 컴퓨터는 아니 얘는 싸다고 하는 거죠? 이 컴퓨터는 싸. 저 컴퓨터보다. 그럼 뭐가 더 비싼 거야? 얘가 더 비싼 거죠. 왜냐면 이걸 이거 보고 생각해야 되니까. 근데 그대로 쓰면 이 컴퓨터는 비싸지 않다. 저 컴퓨터만큼 이렇게 쓰려면 그대로 쓰면 되죠. 시작. This com is not. 얘가 더 비싸지 않은 거니까 이 컴퓨터가 expensive. as 쓰고 as 쓰고 이제 비교 대상 뒤에 that computer 컴만 적을게요. 같은 표현이 됐죠. 2번, 이 방은 더 작아, 저 방보다. 그러면, 더 쉽게 얘기하면, 이 방은 크지 않다는 거잖아. 그치? 반대말로 얘기하면. 그대로 갑니다. 시작. 여러분들 써보세요. 같이 쓱쓱. 저는 이번에 축약형을 쓸 거예요. 이번 이걸로 써야지. 괜찮나? 갑니다. 자, 이제 라이팅 액티비티 갑니다. 뭐 이것도 쉽습니다. 차가 새 차 같고요. 아주 낡은 차 같아. 케빈의 차고 밥의 차가 있어. 그럼 갑니다.
케빈의 차는 부정무섰어. 당연히 케빈의 차는 밥차만큼 오래되지 않았죠. 그럼 그대로 쓰면 되겠죠. Isn't as old as. 쉬워요. 그죠? 2번도요. 밥의 차는 케빈의 차보다 크지 않아. 얘는 뭐 거의 리무진이야. 큰 거. 근데 라지 쓰면 as 당연히 쏘도 되고요. 아니 이거 부정 아 그렇지 부정문이니까 쏘도 되지. Large as 크지 않다. 뭐만큼 케빈의 차만큼. 괜찮니? 오 괜찮아 괜찮아. 유법까지 써보세요. 시작. 자 조용한이라 드시고 화려한, 강한, 그지 튼튼한 써봅니다. 자, luxuries는 그지 호화로운, 사치스러운. 쉬워요, 그대로. 이 말은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이 차가 이제 막 브랑브랑브랑 소리가 더 크다는 얘기야, 그죠? 다 했어? 어. 자, 이제 갑니다. 우리 요거. Same, 똑같다. Similar, 비슷한. Different, 다른. 이렇게 문장을 완성해 보는 겁니다. 보세요. 악기가 있어. 보면 B하고 C는, 잡아, 주어의 두 개 대상을 먼저 줘버렸죠? B하고 C는 비슷하죠? 똑같다고 하긴 뭐예요? 얘네가 똑같은 것 같고, 그지? 비슷하신 거지. 그럼 시작. B and C are, 그냥 형용사만 뱉는 거죠. Similar. Similar. 2번 볼까요? 얘네 떨어뜨렸었어, 그죠? 비교급처럼. D는 D하고 B 보니까 얘도 비슷하죠? 그죠? 그러면 D는 그냥 바로 형용사 뒤에서 명사를 설명해요. 비슷해요. 얘 누구 쓴다고요? To. Be similar to 그러면 뭐뭐 비슷한이나 비유로 되게 많이 쓰여요 영어에서. 자 3번 뒤에요. D하고 C를 떨어뜨려놨어. D하고 C. D하고 C 똑같은 애인데? 그럼 시작. 뭐 썼어요? 똑같다. The same. 얘는 근데 뭐 쓴다고요? To가 아니라 얘만. As. C만큼 똑같다. A하고 C 볼까요? A하고 C는 완전히 다르네. 오, 그러면 얘를 먼저 신경 쓸 필요 없어. A는 다르다라는 형용사를 그냥 뱉으면 되는 겁니다. 얘도 뭐 쓴다고요? 이렇게 써보라는 거야. 괜찮죠? 자, 숙제가 똑같습니다. 써. 자주노트 잘 정리하고요. 자기도 주도학습 노트야. 그 다음에 워크북 문제 풀고 답 맞추시고 그죠? 그래서 인강을 또 보면서 조금 이해 안 됐던 것들이 완전히 이해가 되고 할 겁니다. 여기까지.